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십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 60갑자 중에서 요 십간은 천간의 열 글자에 대한 그 성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십간의 성질을 요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지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동양지목이라고 국가의 큰 대들보 같은 인물을 가지고 보통 동양지목이라고 합니다. 요 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그런 큰 인물인 양 그런 권위를 가지고 좀 이런 그 동양지목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갑목은 사목이라 그럽니다. 죽은 나무 사목. 나무에는 살아있는 생목이 있고 죽은 나무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는 생목이고 우리가 가구라든지 건축 자재에 쓰는 나무는 전부 죽은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을목은 초목이에요. 생목입니다. 이거는. 응? 생목. 그래서 생목이라고 하는 건 생기가 있어요. 을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명랑하고 부드럽고 사교적입니다. 병화는 태양화입니다. 우주 만물을 비추어주는 태양과 같은 존재. 말하자면 병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건 촛불을 얘기합니다. 절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좀 낭만적이고 엄숙하고 경건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정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그러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정화 날에 태어난 사람의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 그래서 이 병화와 정화는 둘 다가 주작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잘하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미술적 예술적 소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는 재방토입니다. 물을 가다 놓는 댐입니다. 재방토. 건조합니다.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딱딱합니다. 아주 강한 느낌.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부드럽지 못하고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토입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답지토의 물에 젖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젖은 땅은 뭐냐? 적응력이 강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유화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것은 완금장철입니다. 강한 금이에요. 그 다음에 신금은 금은보화 같은 아주 부드러운 금입니다. 유금이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워요. 금은 보화. 그래서 경금과 신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금의 성질, 금이라고 하는 건 기술과 이공계통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이나 신금에 태어나면 그런 그 금의 성질과 같이 기술, 이공 이런 분야에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수는 바닷물입니다. 해수. 그 다음에 계수는 빗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행의 천간의 성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크고 단단한 나무를 상징하는 큰 소나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늘 펜을 다루는 의료, 예술, 방송, 기술, 계통이 잘 어울린다고 보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는 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말하자면 발전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바로 이런 그 갑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일을 추진하여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하기 쉬워 자신을 적절히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적응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느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을목은 음목이고 부드러운 화초나 생목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초처럼 활동적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계산적인 면도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갑목처럼 매사에 선두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집요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내성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기운이 이 을목의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는 양화이고 타오르는 태양처럼 큰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병화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가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런 그 큰 인물 속에 병화가 많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태양처럼 열정과 정결이 넘치고 밝고 명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오르같이 일을 향해 이렇게 화끈하고 민첩합니다. 불길이 한번 일어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 성급하고 경솔한 면이 수양하고 조심해야 할 대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화는 정화 일간일 경우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외면적으로는 약해 보이나 불길이 일어나면 무서운 기세로 폭발하니 내면적으로 강한 진념과 인내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좀 조용하지만은 부드럽지만은 그러나 외유내강 바깥은 부드럽지만은 몸 안은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유약해 보이나 재주는 강하여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고 정밀한 분야 수학, 과학, 전기, 전자, 컴퓨터 등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토는 제방토라고 합니다. 산이나 넓은 땅처럼 물이 들어와도 좋고 돌이 들어와도 좋고 동식물이 들어와도 좋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중재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그런 중용적인 그런 태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용하는 거,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융합하고 화합시켜주는 그런 리더로서의 믿음직한 모습. 이게 하나의 무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토의 성질은 어떤 환경이나 적응 능력이 우수합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적응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가 강하며 효심이 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요. 그 신의가 있어요. 그 주변에게 믿음을 삽니다. 그래서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을 하려면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방토에 물을 가둘 정도의 큰 돈을 버는 그 성질이 무토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 실속이 강하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며 아첨하는 그런 싫어하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경영자라든지 리더라든지 중재자라든지 또 이렇게 남과 뭔가 연결해주는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조종자 역할을 잘하고 남과 융합과 화합을 잘해주고 그리고 뭐가 나지 않고 이런 특징이 하나의 무토의 제방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주체성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탓에 좀 고집이 세다든지 또 인간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다든지 비사교적이라든지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무토의 중심이다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간 보는 법에 있어서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분화되어서 천지인이 되고 천지인이 오행으로 분화되어 형성된다는 그런 이치와 간목은 사업가, 정치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을목은 겉모습은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나 잡초처럼 끈질긴 그런 생존력을 가지고 있고 나무가 뻗어 올라가듯이 그 향상심이 많습니다. 병화는 만물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로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이 병화 날에 태어난 사람은 인물이 잘생기고 그렇게 좀 얼굴이 좀 밝고 환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희생과 봉사와 특히 신앙생활, 성직자들이 이 정화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 정화는 햇불이고 화려하기 때문에 미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표현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응용해서 다시 재창조해서 발표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대 무토는 산처럼 말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하나의 중재자로서의 모든 걸 조종해주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갑을 병정 무 요 다섯 가지 중에서도 어느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위기, 성향, 그 다음에 직업,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개성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십간에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간의 성질은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간에 대한 성질을 잘 기억하고 그 성질을 파악하고 그걸 추리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간 보는 법 제1장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